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21년 1월 20일 수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요. S&P 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동향과 주요 이슈 종목 그리고 ETF를 확인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장마감 후에 이슈 종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3대 지수와 섹터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빵의 귀환이었습니다. 대형 기술주가 급등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요. 최고치를 또 한번 경신했습니다. 다우는 0.83% 상승했고 S&P 500은 1.39% 상승했으며 나스닥은 1.97% 상승했습니다. 반면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0.44% 상승에 그쳤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10개가 상승했고 1개가 하락했는데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3.62%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경기 소비재가 2.26%, IT가 2.02%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유일하게 오늘 하락한 섹터는 금융으로 0.47%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주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가 16.85% 급등하면서 S&P 500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업체인 포드모터, 자산운용 업체인 인베스코, 주택건설 업체인 폴트그룹, 그리고 레나, 중고차 유통업체인 카맥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주택건설 업체인 DR호텐, 그리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인 아마존.com이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은행 서비스 업체인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이 7.27%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동종 업체인 US뱅코프가 5% 이상 하락했고요. 라이브 공연 기획 업체인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 에너지 장비 및 서비스 업체인 테크닙 FMC, 산업재 도매 유통 업체인 페스널, 반도체 장비 업체인 KLA, 역시 동종 업체인 램 리서치, 광통신 장비 업체인 IPG 포토닉스, 리튬 업체인 엘버말, 그리고 금융서비스 업체인 노선 트러스트가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6 동향을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 옐런 후보자의 전일 발언 이후에 법인세 인상과 반독점 규제 연기 가능성으로 인해서 대형 기술주가 상승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애플이 3.29%, 마이크로소프트가 3.65%, 아마존닷컴이 4.57%, 알파벳이 5.36%, 페이스북이 2.44%, 테슬라가 0.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파벳이 5% 넘게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날이었습니다. 이들 종목들 중에서는 테슬라 관련해서 도이치뱅크가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89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오펜하이머가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상향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486달러에서 1036달러로 상당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사실 전기자동차 업체들 주가는 그렇게 좀 하락 약보합세를 많이 보였는데요. 상승한 종목으로는 바이두가 4.18%, 그리고 카누가 4.08%, 리오토가 0.45% 정도 상승했고요. 그 외의 종목들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빅6의 장마감 후 동향도 살펴보면 애플이 0.73%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0.51%, 아마존닷컴이 0.2%, 알파벳이 0.22%, 페이스북이 0.46%, 테슬라가 0.17%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이슈 종목 5개도 확인하겠습니다. S&P 500 중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는 오늘 16.85% 급등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4글자 N,
FLX이고요. 어제 장 마감 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1.5% 증가했고, 그러면서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EPS는 7.6% 감소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4분기 가입자 수가 851만 명으로 기록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이러한 강력한 가입자 증가세와 함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늘 급등했습니다. 전일 애프터마켓에서도 12% 이상 상승했었고, 오늘 장전 시장에서도 12%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동종업체로 분류할 수 있는 월트디즈니도 0.8% 상승했고요. 반면에 로쿠는 1.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넷플릭스는 장마감 후에 0.14%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S&P 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은행업체인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은 7.27% 하락했습니다. 티커 알파벳 두 글자 BK이고요. 장 시작 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57% 감소했고, EPS도 5%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예상치는 상회했고요. 저금리 영향이 2021 회계연도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고, 또한 실적 감소가 상대적으로 매우 크게 나타나면서 시장의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7%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종업체인 US뱅크오프도 5% 넘게 하락했고요. 53rd뱅크가 2.31%, 자이언츠뱅크오프도 2.09%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뱅크오브뉴욕멜론은 장마감 후에는 0.31%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그룹홀딩이 오늘 5.5%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BABA이고요. 지난해 10월 중국 정부 비판 이후에 실종설이 제기되었던 잭마, 창업자 마윈 회장이 3개월 만에 공개 석상에 등장한 영향입니다. 이에 따라서 홍콩 증시에서도 8.52% 급등했었는데요.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10월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중국 관련 주식들이 또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JD.com이 4.56% 상승했고, 바이두가 4.19% 상승했으며, 넷이즈가 2.59%, 그리고 핀도어도어가 1.29% 상승했습니다. 알리바바 그룹 홀딩은 장마감 후에도 0.1%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 도매유통업체입니다. 패스널이 오늘 3.41%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FAST이고요. 역시 장 시작 전에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6.35% 증가했고, EPS는 9.7% 증가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개인보호 장비와 또 소독제 제품의 수요가 꾸준했기 때문인데요. 또한 배당금을 12% 상향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차액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주가가 하락했고요. 이날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 중에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한 모건 스탠리와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프록터 앤 갬블 모두 0.2%에서 1.25%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패스너는 장마감 후에 0.14%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주택건설업체인 폴트그룹이 오늘 6.09% 상승했습니다. 티커나 알파벳 세 글자 PHM이고요. 전미주택건설업협회 NAHB가 발표하는 1월 주택시장지수가 83으로 전월치와 전망치를 모두 하회했습니다. 반면에 여전히 그 수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또 낮은 금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해서, 또 여기에 덧붙여 바이든 정부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택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오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동종업체인 KB홈이 7.37% 상승했고요. 토일브라더스가 5.51%, 레나가 5.48%, 그리고 디아노튼이 5.3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폴트그룹은 장마감 후에도 0.56%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오늘의 ETF 3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iShares China Large Cap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FXI이고요. 3.14% 상승했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49개의 중국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2004년 10월 블랙락에 출시했고요.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42억 5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텐센트 홀딩스로 전체의 8.86%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FXI는 장마감 후에도 0.34% 상승했습니다. 11개 섹터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섹터에 투자하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셀렉트 섹터 스파이더 펀드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XLC가 오늘 3.08% 상승했습니다. S&P500에 속한 22개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2018년 6월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출시했고 현재 운용자산은 111억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페이스북으로 20.3%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장마감 후에 주가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체 자산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글로벌 X 실버 마이너스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SIL이고요. 4.83%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39개의 은채권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10년 4월 글로벌 X가 출시했고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11억 달러 규모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위튼 프레시어스 메탈스로 전체 비중의 19.23%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은 캐나다 기업으로 세계 최대의 은 생산 업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감 후 주요 이슈 종목도 확인하겠습니다.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장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 4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항공운송업체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홀딩스가 정규시장에서는 0.96% 상승했지만 마감 후에 실적 발표 후 2.68%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UAL이고요. 4분기 매출이 34억 1천만 달러 그리고 EPS가 마이너스 6.6달러를 기록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더불어서 2021 회계연도 1분기 가이던스 역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상당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뱅킹 서비스 업체입니다.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시스가 정규시장에서는 0.83% 상승했지만 장마감 후에 실적 발표 후 1.26%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DFS이고요. 4분기 매출이 28억 2천만 달러, EPS는 2.59달러로 모두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신용카드 부문의 실적 호조 덕분인데요. 11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마감 후에는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저장 및 운송업체인 킨더모간이 정규시장에서 0.26% 상승한 데 이어서 장마감 후에 3%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KMI이고요. 4분기 매출이 31억 2천만 달러 그리고 EPS가 0.27달러로 전망치를 모두 상회했고요. 2021 회계연도에도 원유 및 유류 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주가는 3%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루미늄 업체입니다. 엘코어가 오늘 정규시장에서 1.08% 하락한 데 이어서 장마감 후에 3.37% 하락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 AA이고요. 4분기 매출이 23억 9천만 달러, EPS는 0.26달러로 역시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모두 상회하긴 했는데요. 2021 회계연도 1분기에 알루미늄과 보크사이트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실적 감소가 예상된다는 발표에 따라 주가는 상당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마감이 유시 종목들은 내일 정규시장에서 주가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유념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20일 수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 드렸습니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